오, 야, 무거워졌어. 자, 하이 가이즈. 안녕하세요, 레오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죠? 또 나왔습니다. 영덕 블루로드로 백패킹 다녀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이렇게 나왔네요. 날씨가 좋으니까 네, 부지런히 나와야죠. 먼저 도착한 일행들이 날씨가 더워서 시원한 거를 부탁을 해서 가방에 좀 더 실었더니 되게 가볍게 왔는데 가방이 엄청 무거워졌어요. 어, 무거워. 읍스. 오. 오, 야야야야. 아야야야야. 오. 아, 무서워, 씨. 볼이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 같아. 그리고 아카시아가 다 시들었구나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엄청 생뚱맞게 새 건물이 하나 있죠. 저렇게 관리동 같아요. 아, 여기가 캠핑장이 생기는구나. 사람들이 하도 오니까. 차라리 잘 됐어요. 네. 오. 데크는 아직 쓰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차라리 빨리 오픈을 해서 많은 분들이 캠핑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바람은 그래요. 아우, 덥다, 이제. 진짜 날씨가 완전 여름이네. 와, 땀. 또 이렇게 갑자기 여름이 왔습니다. 여름 왔다는 생각에 모기 걱정부터 됐네요. 아, 모기 정말 싫어. 야, 진짜 깨끗하다.
이제 계곡의 계절이 오고 있네요. 저거 뭐야? 나비인가? 계곡은 너무 시원한 것 같아요. 네. 지금 물이 많이 없기는 한데 여기 안에 있으니까 더위를 모르겠네요. 수다를 떨고 있고요. 저는 잠시 캠핑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을 좀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진짜 더웠는데 숲속에 살아서 그런지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좀 쌀쌀해지네요. 와, 사람 엄청 많이 오셨네. 이런 모습입니다. 생각보다 규모가 좀 작네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한 스무 개 정도 있는 것 같네요. 근데 좀 데크가 너무 좀 붙어 있는 느낌? 이렇게 개수대도 있고. 아, 좀. 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좀 살렸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모습인데. 아, 근데 진짜 데크 사이가 너무 가까워요. 네. 더 떨어뜨려 놓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아직 오픈을 안 했다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데크 상태는 새 거라서 그런지 네. 좋네요, 상태는. 여기가 제일 입구가 되는 데크인 것 같은데 여기서 보면 네, 이런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가 만들어진 지가 시간이 좀 꽤 지난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 오픈을 하려나요? 다 된 것 같은데. 안녕? 좀 더 밑에를 내려가서 보여드리면 근데 여기는 사실 차가 올라올 수도 없고 네. 막상 올라온다 해도 주차할 공간도 그렇게 마땅하지 않고 백패킹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든 건가 봐요. 네. 여기 이렇게 관리실과 매점이 있습니다. 이런 표지판 같은 것도 있고요. 여기 이렇게 생뚱맞은 벤치도 하나 있고 네. 여기가 이렇게 올라오는 진입로입니다.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관리실이 있게 되는 거죠. 뭐 다 떠나서 그냥 빨리 오픈했으면 좋겠어요. 이곳을 찾으시는 분들이 캠핑을 즐기실 수 있게. 근데 이게 오픈해도 사실 어떻게 관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가 이제 등산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 곳이라 등산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잠은 안 자시더라도 와서 쉬다 가시는 분들도 계시는 그런 곳이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이 데크 사이트를 제외하고 사실 곳곳에 스팟이 많은 장소라 어떻게 관리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화장실도 이렇게 있습니다. 진짜 개인적으로 잘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어요. 알아서 하시겠죠, 잘. 지금 시간은 야 7시 반! 대박! 7시 반에 출석이 처음이야. 9시 전에 들어갈 수 있겠네. 9시 전에 들어갈 수 있겠네. 태훈이 해가 이제 뜨기 시작했어. 와 아까 4시 반부터 밝더라. 아 홍명사 또 언제 올까 이제. 홍명사는 좀처럼 안 올 것 같아 이제. 여기 아마 그 백팩 못 들어오게 막겠죠 입구에서? 아 근데 이걸 어떻게 막아요? 저 뒤에서 올라오는 길도 있다며. 위에서 내려와야지. 그러면은 우리 했던 데 저런 데도 다 돈을 받으려나? 아니 안 받겠지. 데크만 받겠지? 홍명산 지정된 야영구역. 지정된 야영구역 외에 그걸 금지하겠지? 회사는 못 받겠지. 근데 여기가 국립공원이거나 뭐 도심공원 뭐 하천 뭐 이런 거 아니어서 야영은 될걸요? 취사가 안 되는 거냐? 하기? 근데 저게 좀 애매해. 저거를 아무튼 이제 홍명사는 초보 백패커들의 성지에서
사라지는 걸로.